안녕하세요. 소낙비입니다. 소낙비 다육TV 가족 여러분 안녕하신가요? 다음 주가 추석이네요. 우리 주부님들 또 애 많이 쓰시겠습니다. 코로나 때문에 명절도 예전 같지 않고 옹기종기 다 모이지도 못하고 좀 쓸쓸함이 없지 않죠. 바이러스 때문에 우리 생활에도 많은 변화가 생겼습니다. 예전처럼 자유롭게 생활할 수 있게 좋은 날이 얼른 왔으면 좋겠네요. 오늘은 어떤 이야기를 해볼까 하냐면요. 저번에 육맴과 김PD 라이브 방송에서 구해줘 컨텐츠라는 이름으로 우리 소낙비 다육맘들에게 아이디어를 공모했었죠. 거기서 선정된 컨텐츠 중 하나별님이 적어주신 코노와 립토스에 관한 컨텐츠가 영광스럽게 2위를 차지했네요. 하나별님, 이쁜 선물은 잘 받으셨나요? 2위 하신 거 많이 축하드립니다. 또 좋은 컨텐츠 있으면 소낙비에게 살짝 귀뜸 부탁드려요. 해서 오늘은 많은 시청자님들이 궁금해하시는 코노와 립토스에 대해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럼 시작합니다. 제가 공부를 좀 해왔는데요. 립토스와 코노피툼은 남아프리카에서 왔으며 그곳의 환경은 매우 건조하고 나무가 없는 대평원이 주를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이 지역의 강우량은 연간 100mm에서 500mm로 매우 건조하고 강한 햇빛이 특징인 지역이랍니다. 또한 수분이 부족한 지역인데 이런 척박한 땅에서도 자생하고 있는 게 립토스와 코노피툼이랍니다. 일명 생석화, 즉 살아있는 돌 또는 꽃피는 돌이라고도 불린다네요. 립토스와 코노피툼 메샘 종류는 수입되어 우리나라에 들어와 자리 잡았는데요. 온도와 환경은 많이 다르지만 우리나라 기후와 토양에 맞게 잘 길들여지고 전국에 계신 다육맘들이 그 지역의 환경에 맞게 잘 키우고들 계시죠. 먼저 립토스를 같이 살펴볼까요? 요 아이들이 립토스입니다. 우리들은 보통 궁뎅이라 하죠. 어떤가요? 여러분들 보시기에도 아가 궁뎅이처럼 보이시나요? 귀엽고 깜찍하죠. 립토스는 성장하면서 탈피를 하는데요. 보통 3월에서 4월 사이에 한 번 하며 1두에서 2두씩 분지를 합니다. 탈피란 쉽게 표현하자면 뱀이 허물을 벗듯 묵은 껍질을 벗고 분지하며 식구수를 늘리는 걸 말합니다. 이렇게 묵은 껍질을 벗는 거죠. 묵은 껍질을 벗고 새 껍질로 단정하는 걸 탈피라고 하는 겁니다. 7월부터 10월까지 꽃을 피우는 시기고요. 가장 먼저 꽃피는 종류는 추도 종류이며 그 다른 종류들도 뒤를 이어 꽃을 피우기 시작합니다. 립토스 꽃은 한낮에 피었다 오후에 잎을 오므리며 개화 기간은 선인장보다 길어 며칠 오므렸다 폈다를 반복합니다. 립토스는 꽃이 지고 나면 성장을 멈춥니다. 겨울에 잠을 자는 립토스 이온이 잠잘 땐 물을 주면 안이 됩니다요. 립토스는 여름에 잘 자라고 몸집도 커집니다. 물은 한 달에 두 번 정도 주면 될 듯 하네요. 꽃이 필 때 물 줄 때는 꽃잎에 물이 닿지 않게 주시는 거 기억하시고요. 왜냐고요? 꽃잎에 물이 닿으면 빨리 시든답니다. 그러니 가능한 물을 조심히 주셔요. 립토스 심는 배양토는 다육이 심는 배양토에 마사 비율을 조금 높여서 심으시면 됩니다. 립토스도 다육이처럼 키우시면 되고요. 강한 햇빛을 많이 보여주셔야 키다리 아저씨가 안이 된다는 걸 잊지 마셔요. 다음은 코노피툼을 볼까요? 요 아이들이 코노피툼입니다. 잘잘한 머리들이 한무더기 모여 살죠. 코노피툼은 남아프리카에서 자생하고 있으며 립토스와는 정반대로 겨울에 잘 자라는 아이들입니다. 탈피는 3, 4월이며 1두에서 2두로 탈피합니다. 꽃이 개화는 8월부터 시작하며 펠루시덤, 액티폼 종류들이 가장 먼저 꽃을 피우죠. 코노피툼은 겨울에 잘 자라며 여름에는 성장을 멈춥니다. 잠을 자는 거죠. 립토스나 코노피툼 물을 줄 때는 조심해 주셔야 하는데요. 가능한 흙에만 물을 주셔요. 물을 한번 줄 때는 흠뻑 주시고
햇빛과 통풍이 잘 되어야 건강하게 잘 자랍니다. 물을 찔끔찔끔 주면 안이 되어요. 립도스나 코노피툼도 닭이 키는 방식과 대체적으로 비슷합니다. 배양토도 철화 심을 때처럼 마사 비율을 높여 심어주는 것도 비슷하고요. 햇빛과 통풍의 중요함도 비슷하죠. 립도스나 코노피툼도 다육이처럼 키우면 되오니 너무 어렵게 생각 마셔요. 다육이는 자구를 달아 식구수를 늘리지만 립도스나 코노피툼 종류들은 탈피를 하며 식구수를 늘리는 점은 다르네요. 이렇게 작은 얼굴들이 탈피하며 식구수를 늘리는 것 보면 참 신비롭습니다. 어떤 다육맘들은 답답하고 급한 마음에 탈피하고 있는 얼굴의 껍질을 벗겨주기도 하는데요. 그러면 도움이 좀 될까요? 아닙니다. 그렇게 하다 보면 얼굴에 상처도 나고 잘못하면 작은 얼굴이 뽑히기도 한답니다. 그러니 조급하게 생각 마시고 그냥 스스로 깔끔하게 탈피하도록 기다려 줍시다요. 립토스 심을 때 살짝 팁을 드리자면요. 화분 깊이가 좀 있는 화분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립토스나 코노피툼들의 뿌리는 수직으로 뻗는 성질이 있어서 그러하죠. 낮은 화분보다 깊이가 있는 화분에 심어주면 뿌리가 건강하게 쭉쭉 뻗어나가겠죠. 해서 가능한 높이가 있는 화분을 선택하시면 좋습니다. 오늘은 컨텐츠 공모에서 2등으로 선정되신 하나별님이 요청하신 립토스와 코노피툼에 대해 이야기해보았습니다. 많은 시청자님들이 선택하셔서 2등으로 선정된 내용이니 많은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좋아요, 구독은 저에게 힘이 됩니다. 꾹 눌러주셔요. 이쁜 다육이와 이쁜 화분 구경하시러 소낙비 다육 다음 카페에도 많이들 놀러오시고요. 그럼 오늘도 많이 행복하세요.